네, 뭐안 오르는 게 없는 요즘 시장인데 산업 전뭐또 경제 전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 좀 정리해 볼 텐데요. 성종 기자 오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연초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뭐 지금 심상치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원자재라고 하면 대표적인 원자재가 기름, 원유를 들 수가 있는데 지금 국제 유가의 흐름을 보면 올 초만 해도 70달러대, 배럴당 70달러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현재 이번 달 들어서 90달러대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100달러 돌파는 이제 시간 문제다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고요. 대표적인 원유,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배럴당 100달러를 만약에 넘는다면 2014년 7월 이후 7년 반 만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광석 가격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 자원정보 서비스에 따르면 중국 수입 철광석은 지난 4일 기준으로 톤당 146.7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11월 달만 해도 톤당 뭐 89달러, 90달러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과 비교하면 두달 사이에 철광석 가격이 60% 넘게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뭐 니켈이나 리튬 같은 그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주요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수소나 리튬의 가격은 톤당 4만 2천 달러를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서 33% 급등하는 모습. 또 양극재 핵심 원료인 니켈 가격은 톤당 2만 2,866달러로 올해 들어서 9% 상승했는데 이 정도면 이제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 규모 점점 이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이 원자재를 들여와서 제품 생산하는 제조업체들 지금 비상사태라고 볼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주요 산업들이 뭐 각각의 시장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서로 연관되는, 연결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일단 우리가 철강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철강 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재를 만들기 위해서 철광석을 시작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철광석 가격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급등한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전기로를 운영할 때 전기 요금이 또 지금 오를 예정인데다가 또 고철을 녹일 때 함께 투입하는 원료 가격도 같이 지금 동반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철강 제품 가격에 반영할 변수들이 늘어나면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 제품 가격을 책정하는 기준을 변경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원자재 가격 변동을 제품 가격에 조금 더 제대로 반영하겠다라는 의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타이어 업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천연 고무 같은 주요 원자재 가격이 같이 상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무가 이 타이어 제조 원가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러면서 한국 타이어와 금호 타이어는 올 상반기에 타이어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 정도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먼저 가격 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런 철강과 타이어 가격의 상승은 결국 완성차 업계에 아주 큰 부담을 주게 마련입니다. 자동차에는 이제 철강도 많이 들어가고 또 타이어도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지금 완성차 업계는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에 사실 작년 한해 계속해서 생산 차질을 빚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 와중에도 사실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실적을 좀 방어해 왔는데, 이제 그 타이어 가격, 또 철강 가격, 여기다가 배터리 가격까지 이 각종 부품, 주요 부품들의 가격이 오를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수익성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특히나 또 유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차를 좀 이따 사야 되겠다. 지금 기름값이 비싸니까. 물론 전기차를 선택하는 수요도 있지만 지금 또 전기차는 출고를 1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자동차 전반적으로 구매 수요가 조금 위축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과 건설업계도 역시 철강을 많이 사용합니다. 조선도 배에다가 이제 그 후판이라는 철강재를 많이 사용하고요. 뭐이 조선에서는 생산 원가 가운데 이 강판의 비중이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 건설 같은 경우도 아파트 공사할 때 우리가 철근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공사비 가운데 철근 비중이 뭐 5에서 6% 정도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철강재 가격 상승이 결국은 조선업계와 건설업계에도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업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뭐 항공은 여객이든 화물이든
영업을 위해서는 항공유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대한항공이 1년에 한 3천만 배럴 정도의 그 기름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단순 계산해서 국제유가가 1달러 상승한다. 그러면 단순 계산했을 때 3천만 달러의 비용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네. 우리 돈으로 봤을 때는 한 360억 원에 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1달러만 변동해도 대한항공은 수백억의 어떤 비용 부담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변동성에 처해지는데 물론 이제 항공업계도 이런 변동성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렴할 때 항공유를 미리 뭐 많이 사놓는 등 그런 헤지 그런 전략들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유가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결국은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는 어렵지 않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 도미노 가격 인상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그 한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한전 같은 경우에 사실 요금 인상이 계속 나왔지만 결국 못 올렸어요. 네.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또 정권 말이기도 하고 등등해서 하지만 오늘 뭐 주가 상황은 지금 최근에 조금 좀 오르고 있는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만 한전은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한전 같은 경우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사실은 많은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연료비에 따라서 이제 경기 요금을 올렸다가 내렸다 그렇죠.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사실 도입 이후에도 연료비는 많이 올랐지만 그 연료비가 오른 만큼 전기요금을 올리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물론 올해는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고 예고를 하긴 했습니다만 역시 연료비가 오른 만큼을 온전히 반영하기는 참 어려워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지금 발전 자회사 그러니까 뭐 한국 중부 발전이나 한국 남동 발전 같은 발전 자회사로부터 한국전력이 전기를 사오는 전력 구입 단가가 작년 11월 대비해서 뭐 40%에서 60% 정도 그렇게 오른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그 원가 부담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업계에서는 지금 한국전력이 작년에 한 4조 5천억 원대의 영업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네. 올해는 그것보다 더 영업 손실 규모가 커져서 한 7조 원 정도의 영업 적자가 있을 것으로 지금 현재는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심지어 이제 그 증권사별로 이제 전망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 적게는 2조 원의 영업 손실을 예상하는 그 증권사도 있지만 네. 많게는 최대 12조 원의 영업 적자가 날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하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전력으로서는 지금 같은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이 상당한 올해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이제 중요한 건 원자재값 상승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오를 것인가 이 부분인데 사실 시즌이 겨울이기도 하고 에너지가 많이 쓰여지는 때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러시아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어떻게 될까요? 네. 말씀하신 그런 변수들을 좀 종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김소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에너지 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급 차질이 지속될 것으로 일단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에 그 미국 대륙을 지금 눈폭풍, 한파가 강타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의 난방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원유의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라는 점에서 에너지 가격이 계속해서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고점, 그러니까 유가, 국제 유가의 고점 시기는 일단은 1분기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더 장기화된다면 뭐 1분기가 고점이 아니라 2분기가 고점이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전규현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군사적 충돌로 번지게 된다면 일단은 그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 차질이 불거질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글로벌 1위 천연가스 수출국이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뭐 밀이나 옥수수 같은 그런 곡물 자원의 주요 생산 수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런 원자재 공급을 무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일어날 경우에는 또 원자재 공급이 제한될 가능성도 같이 있다라고 의견을 내면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 에너지와 농산물 가격의 상방 압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유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원자재값 상승 시기를 이제 투자 기회로 또 봐야 될 텐데요. 어떤 섹터를 좀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뭐 원자재 상승이 위기인 산업도 있다면 그렇죠. 또 그게 기회인 또 투자 전략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황숙 메리츠증권 연구원이 세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원자재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뭐 구리, 니켈, 코발트, 리튬 같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원자재, 거기다가 친환경 발전 설비 등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원자재 관련 기업에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계속 이런 투자 아이디어는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아이디어는 지역 편제성, 그러니까 어떤 한 곳에 좀 치우쳐서 분포하는 그런 성질을 편제성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편제성이 높은 농산물에 좀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또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뭐 공급망 차질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네. 운송비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인데 만약에 편제성이 높은 농산물이라면 더욱더 그런 것들이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편제성이 높은 어떤 한 지역에서 조금 많이 생산되거나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농산물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투자 기회로서 그런 의견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가격 압력이 커지면 결국은 우리가 대체재나 보완재를 찾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결국은 또 새로운 투자 기회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면 지난달에 리튬에 은을 섞으면 배터리의 안정성이나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연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이러면서 은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금 같은 경우는 단순한 귀금속으로만 분류되고 있지만 은 네. 같은 경우는 귀금속이면서도 이런 또 대체재, 원자재의 대체재로서도 또 활용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했고요. 대신증권의 이제 김소연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뭐 에너지 상품과 또 인플레이션 헷지 원자재, 금 같은 그런 원자재, 또 농산물에 대해서 투자가 여전히 유망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특히나 농산물의 경우에는 뭐 비료 가격의 상승, 또 이상기후에 따른 그런 곡물 생산 차질, 또 지금 현재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려서 가격 상승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다만 하반기에는 이런 물가가 조금 진정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이런 원자재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추천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이슈 성주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